사형 집행 교도소에 바로 이제 저 빨간 막무가 있는 옆에 제 연구실이 있어가지고 제 연구실 유리창을 통해 가지고는 언제나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소를 물끄러미 쳐다볼 수 있는 이런 이제 연구실에서 예, 뭐 2002년과 2003년을 보내게 됐죠. 그 당시에 이제 텍사스의 교도소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법만으로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진짜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는 이제 놀랐던 거는 이제 교수님께 정보를 좀 검색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좀 했었고 그랬더니 사형수들이 사형 집행하는 거를 볼 수가 있다, 참관할 수 있다. 그 사형 선고를 했던 판사님이나 또는 수사기관의 검사님 또는 그리고는 연구자들도 들어가서 참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참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 사형수가 죽인 피해자의 가족들은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되게 잔인하구나, 정말 인권을 중시 여기는 미국이 이렇게 잔인하다니 하는 그냥 막연한 생각을 하면서 이틀 동안 됐다 고민을 했어요. 진짜 가서 사형 집행을 볼 거냐 말 거냐, 약물로 한다는데 약물로 해도 사람이 숨이 넘어가는 순간을 구경한다는 게 그리, 제가 이제 천주교 신자이다 보니까 성당은 열심히 안 나가지만 이제 좀 양심에 꺼리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이제 사실은 포기를 했죠. 그리고는 이제 교수님께 난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여전히 궁금하면은 그 교도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봐라. 그런데 이제 교도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번 달에 죽일 사람의 리스트가 쫙 나와요. 제가 그걸 보고 또 한번 까무라쳤죠. 사람 사진도 나오고 그 사람이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어찌저찌하여, 물론 피해자의 이름은 다 익명입니다만 지금 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지 하는 설명이 전부 올라와 있는 걸 보면서 교수님한테 그 다음날 가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까발려도 되냐, 범죄자는 인권이 없냐, 인권 운운하면서 제가 약간 격앙된 모습으로 미국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는 식으로 이제 질문을 했더니 한참 저를 어이없는 얼굴로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영어를 제대로 못해서 이해를 못하나, 왜 나를 이렇게 어이없게 쳐다보지 하고서는 이제 생각을 전 하고 있는 사이에 그분이 이제 설명하시기를,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시더라고요. 그때 머리를 한 대 쾅 맞은 것 같은 게, 우리나라의 형사 사법 제도의 가장 큰 고객은 누구입니까? 보통 사람들. 가해자죠. 모든 형사 절차는 피고인의 인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처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형사사법제도의 가장 중대한 고객은 범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의 인권 침해가 안 되도록 수사를 해야 되고 또 기소를 해야 되고 재판에서도 범죄자에게 정당한 판결을 내려야 되고 교도소에서도 무슨 고문이나 무슨 인권 침해나 이런 것들 하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징역형을 다 살게 해서 그다음에 만기 출소를 시키는 게 결국은 형사 정책의 목표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깜빡 잊은 부분이 바로 피해자였습니다. 피해자는 우리나라에서 그때 그 당시에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그냥 증인에 불과했어요. 나영이는 증인이었죠. 나영이가 형사정책의 주요 클라이언트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수사기관에서 수십 번 불려가서 인공항문 수술을 하고도 가서 주사를 받아야 되고 하혈을 하면서 주사를 받아야 되고 재판정까지 나가가지고 저 아저씨가 나를 성폭행했으니 처벌해 주세요라고 꼭 이야기를 했어야만 했었고 그게 결국은 나영이가 겪은 형사사법 제도에 의한 2차 피해입니다. 결국 형사사법 제도는 범죄자 못지않게 나영이에게 끔찍한 가해 행위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미투 운동을 바라보면서도 비슷한 이제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는 실제로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게 2차 피해입니다. 도와주세요. 저를 보호해 주세요. 하고 아주 용감하게 TV까지 나와서 얼굴까지 다 밝히면서 호소를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 일부터죠. 네가 결국은 뭐를 잘못했길래 그렇게 피해를 당했냐, 뭐를 안 했길래 피해를 당했냐, 뭐를 노리고 그렇게 피해 발고를 하느냐 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2차 가해 행위에 지금 피해자가 돼서 지금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